파크라이 6는 적군들을 죽이고 계속해서 레벨업을 하면서 전체 시나리오를 진행하는 슈팅 RPG 형식의 게임입니다. 오픈월드 구성이기 때문에 적군들을 죽이고 다니면서 퀘스트를 깰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는 방식이죠. 파크라이 6에서는 좌측 하단에 미니맵에서 적군의 대략적인 위치만을 알 수 있습니다. 망원경을 들고 개별 내용들이 어디에 있는지, 걔가 누구인지를 개별 마킹을 해줘야 합니다. 파크라이 6의 차량 운전은 상당히 불편한데요. 1인칭 말 그대로 이 안쪽에 있는 이 시점밖에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의 좌우 너비를 알지 못해서 실제 운전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탱크나 다른 차량의 경우는 더 심각한데요. 탱크의 경우에는 시야가 굉장히 많이 제한됩니다. 지금 탱크의 시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좌측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막혀있는 기둥 때문에 이동이 불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오브젝트에 부딪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시야를 확인하는 방식이 계속해서 좌우를 이렇게 살피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파크라이 6에서는 키가 상당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차량이 데미지를 입었을 때 이 차량을 타는 행동과 그리고 수리하는 행동이 모두 동일하게 이 키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만 다가가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과 타는 것의 키가 서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에서 차량이 데미지를 입은 상태라면 차량이 타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수리투를 들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작 수리가 필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리를 하라고 하는데 특정 포커스가 가 있지 않으면 자꾸만 차량을 타버리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파크라이 6에서는 전체 지도를 확대했을 경우에 그때에서야 이제 개별 내용들의 마커들을 보여줍니다. 그 안에는 개별 기지나 퀘스트 등의 목적지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다만 여기에서 개별 레전드, 그러니까 개별 이 아이콘들이 의미하는 바를 따로 정리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 내용들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파크라이 6에서는 줌 단계가 굉장히 적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의 모든 게 끝이 나고요. 심지어 이 네 번째 줌의 경우에는 캐릭터들의 전체 카드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기본 퀘스트를 진행할 때에는 이 인물 구성도가 상당히 유용합니다. 누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애를 죽여야 되는지가 한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다만 문제는 이걸 다 이제 끝낸 이후가 문제입니다. 그 이후에는 개별 세부 퀘스트들을 찾고 장소를 찾아다녀야 되는데 이 명칭들을 외워놓고 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전체 미니맵에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어딜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파크라이 6에는 개별적인 스킬 시스템이 없습니다. 대신 기어 시스템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기어에 특정 옵션들을 하나하나 커스텀해서 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바꾸고 끼는 이 장비 여창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 장비창을 개별로 그때그때 수동으로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세트 아이템의 개별 옵션들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화살 숫자를 늘려준다던가 특정 대상한테 데미지를 더 준다던가 하는 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별 세트를 통째로 쓰는 게 아니라 각각의 세트마다 특정 옵션들을 따로 선택해서 조합해서 쓰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다만 문제가 이 세트를 저장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장하지 않고 개별 내용들을 손으로 하나씩 바꿔줘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불편함입니다. 파크라이 6에서는 개별 아이템들을 하나하나 그때그때 바꿀 수 있는데요.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선택해서 최대 4개의 아이템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마우스 클릭과 그리고 장착 그리고 개별 내용의 아이템을 직접 확인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이 이 UI 하나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파크라이 6에서는 장비창을 들어가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워크벤치에서 개별 내용들을 커스터마이징 하거나 그 이후에 이제 장착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러 슬롯들이 남아있고 개별 내용들에서 어떤 것들을 달지 어떤 것들을 뺄지를 선택할 수 있죠. 다른 한 가지 방식은 이렇게 개별 아이템 창으로 들어가서 장비 창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장비 창을 통해서 들어간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모드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설치는 불가능하고 현재 상태에 있는 것들을 장착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실상 사용자가 느끼는 화면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화면에 들어가서 동작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는 클릭을 하면 장착이 되고 어디서는 클릭을 하면 개조가 되고 이걸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워크벤치 창이 굉장히 불친절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무기를 끼고 있는지를 한 번에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그 무기를 어떤 것들을 끼고 있는지를 외워놓지 않으면 이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하고 들어가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 무기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1, 2, 3, 4번이라는 슬롯 중심으로 이제 폴더를 구성한 것인데요. 정작 일반 장비창에서는 이렇게 전체 무기와 어떤 것들을 내가 끼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거든요. 차라리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훨씬 이해가 더 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탭 구조는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다만 이 게임의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타이틀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개별 콘텐츠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상단 탭이 눈에 잘 안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거래의 경우에는 이렇게 실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들의 목록이 먼저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재료들과 그 재료들을 판매해 돈을 받고 있을 수 있는 이 창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마치 무기 상점은 없고 여기는 환전소만 있네? 대체 무기 상점은 어디 있는 거지? 하고 사용자를 헷갈리게 만드는 아주 안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파크라이 6는 기본적인 설정창이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기본적인 설정들을 이렇게 개별 설정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큰 설정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게임 플레이나 오디오, 비디오에 관련된 부분을 설정하게 해줍니다. 접근성 모드의 경우에는 UI 폰트의 스케일링을 조절하거나 혹은 이제 아웃라인 처리를 하거나 혹은 이렇게 자막을 끄거나 켜는 등의 기본적인 설정들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파크라이 6에서 잘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개별 UI 화면에서 개별 요소들을 지우거나 아니면은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체력이라던가 혹은 데미지가 받는 상황 아닌 것들, 심지어 이제 적군에 대한 이제 미니맵들 혹은 이런 개별 알림들까지 켜거나 끄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실사 같은 느낌으로 모든 UI를 제거하고 게임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박스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들이 개별 내용에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 알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실제 내용이 있는 것들에 비해 너무 많은 것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단점들이 있죠.